게임의 줄거리는 주인공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와 사귀기 위해 여자친구의 아빠 등 방해하는 자들과 랩배틀을 해서 이겨야 하는 내용이다. 오늘은 그 주인공 남자친구로 희생게임을 플레이해볼겁니다. 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거북도사. 아니, 보이프렌드 보프입니다. 오늘은 눈물나는 희생게임에 여자친구를 구하러 이렇게 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보프는 말을 할 때 보피 보피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제 말투 그대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의 머리를 얻고 싶은지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를 외치고 있는 유저. 고양이 친구가 시끄러웠는지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을 날려줍니다. 이번 판은 뭔가 쉽지 않은 판이 될 것 같네요. 오랜만에 한번 이 문지기 머리 위로 올라가 보도록. 오우야. 여자친구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문지기 친구를 먼저 통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베이컨 머리 친구가 희생을 해준 뒤 이제는 열쇠를 가져올 차례. 아주 용기 있는 친구 두 명이 열쇠를 가지러 떠나는데 실패하고 한 명만 열쇠를 가지고 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 멋있는데. 파란머리 친구가 열쇠를 가져오자 밀짚모자 친구가 알아서 희생을 해주고 점프로 용암을 피하는 점프맵을 건너서 친구들을 기다리는데. 와, 투표 라운드입니다. 이번 판은 제가 첫 번째 발언을 하게 됐네요. 한번 빨간머리 친구로 어그로를 끌어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마저 동의를 한다면 확률은 거의 100%. 와, 두 번째 친구마저 빨간머리 친구를 죽이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말을 잃은 빨간머리 친구, 왠지 미안해집니다. 하지만 게임은 게임일 뿐, 오해하지 말자. 다음은 돼지저금통님을 아주 좋아하는 한 유저. 다행히 이 친구도 빨간머리로 같이 몰아가 줍니다. 투표 결과는 당연히 빨간머리 친구의 패배. 이제 남은 친구는 저와 돼지저금통 친구 그리고 파란머리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엄청 많은 칼을 집어받기. 뭐야, 칼이 벌써 없다고? 저는 제가 칼을 굉장히 잘 집는 줄 알았는데 역시 세상은 넓고 고수는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파란머리 친구는 저와 저금통 친구 중 한 명을 죽여야 되는데 제가 만약 여기서 죽지 않는다면 쓰레기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재빠르게 파란머리 친구를 칭찬을 하며 아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코카콜라 맛있다를 하면서 누굴 죽일지 정하고 있네요. 그때 포기를 한 저금통 친구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옳지, 잘한다, 잘하고 있어, 나만 아니면 돼. 따라오라고 말을 하는 파란머리 친구. 이대로 저는 살아남는데 성공을 하는 걸까요? 싸늘하다. 아이, 뭐야. 역시 지나친 아부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이번 판은 어디서 많이 본 게임의 운영자 컨셉이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친구가 바로 희생을 해주고 열쇠를 가져와야 되는데 아주 많은 친구들이 열쇠를 가지러 갑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화이팅! 힘내! 할 수 있어! 역시 친구를 따라해도 안 좋은 거를 따라하면 안 되는 것 같네요. 무사히 열쇠를 가져오자 응용 머리를 한 친구가 희생을 해줍니다. 아주 속전속결로 진행이 되는데요. 뭐야, 열쇠를 안 가져온 건지 응용 머리 친구가 열쇠를 가지고 있었는지 다시 열쇠를 가져옵니다. 문이 열리고 용암을 건너야 되는 상황. 이번 판은 아주 뭔가 제가 쓰레기킹이 될 것만 같습니다. 투표 라운드 첫 번째로는 검은색 친구가 발언을 합니다. 초록색을 죽이자는 검은색 친구, 게임을 좀 할 줄 아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군인 옷을 입은 친구, 투표를 하지 말아달라고 불쌍하게 말을 합니다. 지목을 당한 초록색 친구는 아무 말이 없었고 저마저 초록색 친구로 몰아갔습니다. 투표를 통해 죽게 된 초록색 친구. 미안. 사실은 별로 안 미안합니다.
이제 남은 친구는 3명. 방금 전판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은 제가 가장 먼저 칼을 집도록 하겠습니다. 칼을 집자마자 인정사정 없이 군인 친구를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저 친구와 대화를 통해서 제가 쓰레기킹이 될 수도 있는 상황. 그런데 갑자기 어디론가 도망을 갑니다. 뭐해? 어디가? 구석에 박혀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이건 잠수를 타겠다는 거죠? 대화를 시도해보려 했는데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멜로디. 제 앞에서 잠수를 탄다니 이건 아주 멍청한 짓인데요.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이미 한번 잠수로 쓰레기킹이 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저도 마찬가지로 춤을 추면서 잠수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A few inches later,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제 춤을 추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다음 판을 해서 빨리 유화각을 만들어야 될지, 뭐야. 검은색 친구가 저를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사실 이 친구는 잠수가 아니라 잠수를 하는 척을 했던 것 같네요. 그러다 제 옆에서 저와 똑같은 춤을 추면서 저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맵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렇게 용암에 빠지는 척 연기도 해주고 어디선가 열쇠를 가져오더니 또 한 번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 연기 실패했잖아. 나이스. 이번 판도 결국 보이프렌드로 쓰레기킹이 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상당히 고수를 만나서 쓰레기킹이 못될 뻔했지만 결국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여자친구를 만나는데 성공을 했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마지막에 보너스 영상이 남아있습니다.